아, 오늘은 방금 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역시 조사님들 나오셨네요. 장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 팔당에서 방류도 있었고, 비도 내려서 이게 투척을 하면 강하류 쪽으로 엄청 이렇게 흘러내려갔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쪽 사장님은 아예 교각에다가 딱 붙이셨어요.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완전 붙이셨습니다. 교각 쪽으로, 수변 쪽으로 완전히 붙이셨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장어가 과연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도 장어가 가격이 세니까, 예를 들어 뭐 5만 원만 생각을 해도 30일에 30마리, 5, 3, 15, 150만 원, 뭐 10만 원짜리 올렸다 그러면은 300인데, 생계형으로 하기에는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네.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포인트도 좋고, 안 나옵니다. 여기가 낮에도 장어가 올라오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지금 현재 오후 5시, 9시간째 입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물이 불어서 그런 건가요? 정말 뭐할 말이 없네요. 예. 우리 조사님 캐스팅 하시는데, 아유, 9시간째 지금 전혀, 물 흐름이 너무 빠르답니다. 뭐 낚시 쉬운 거 아니지만, 이렇게 안 나올 수, 이 난낚시 포인트인데, 어쨌든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입질이 왔던데? 이 포인트에서 나오던데? 오네. 오네, 오네, 오네. 오. 오. 제대로 받으셨네. 오. 아. 끊어버렸네. 아하, 이게 끌어졌네. 김치말이 육즙집에 들어왔습니다. 반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손님이 없네요. 김치말이 육수입니다. 양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면발이 좋습니다. 4,000원에 4,000원. 네. 맛있네요. 국물 맛을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을 좀 띄웠군요. 네, 얼음 있습니다. 얼음 띄우고 시원하게 여름이니까. 자, 국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이 조금 뭔가 극한데요. 다시 한번. 나쁘지 않습니다. 위셸 레스토랑 김치말이 국수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던 장어는 소식이 없고 강준치. 강준치입니다. 강준치 한 마리 하나 올라왔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요. 장어 낚시.